안녕하세요. 맑고 맑은 날, 아름다운 이 주일날 여러분에게 비밀노트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하기 싫은 것은 이웃에게 하지 마라. 어떤 식으로든 우린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별을 구해야 한다. 노화는 상실이다. 나이가 들수록 콘서트 전보다는 병원에 더 자주 가야 하고 결혼식장보다는 장례식장에 더 많이 가야 한다. 우리 주변에 60대임에도 90대처럼 무기력한 삶을 사는 여성도 있고, 75세임에도 또 다른 모험을 준비하는 여성도 있다. 우린 모든 걸할수 있다. 우린 언제나 자신을 앞으로 이끌어줄 회복의 은빛 물결을 찾아낼 수가 있다. 살 얼음판 위를 걷는 행복. 남의 추락을 보며 교훈을 삼으라. 인터넷에 올려진 수많은 유혹은 널 불행하게 할 거야. 어둠은 빛으로만 몰아낼 수 있다. 사랑을 받으면 희망이 생긴다. 어려움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라. 모든 걸 견디게 하는 것은 기도이다. 염물통을 엎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염물통을 엎으실 때 우린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엎어놓은 염물통 대신 주님이 우리의 염물통이 되어 주십니다. 저는 이 여물통 이야기를 보면서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제 삶의 여물통을 스스로 만들어서 내 생계와 내 삶을 유지하려는 강박적인 생각들이 좀 되게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 여물통을 제 스스로 발로 차는 일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내 여물통으로 삼아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믿음으로 생활하게 되었을 때 정말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났던 조급함과 어려움과 숨 막히는 듯한 걱정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 조급함과 그숨 막히는 답답함과 걱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지만요. 예전에 질식할 것 같은 그 두려움과 걱정이 제 안에서 많이 없어진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의 여물통을 내가 마련하겠다 하는 생각을 완전 놔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그걸 놔버렸다고 해도 또더 어렵고 더 기울어지는 순간이 오면 또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한 번에 그런 결단으로 해서 영원히 계속 결단되어지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런 내 연약함들이 벗겨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제 여물통을 발로 차버리고 나서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되게 사방으로 정말 막막한 거를 느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상상을 초월한 그런 방법으로 열어주시는 걸또 경험했어요. 지금 그래서 아주 풍요롭게 어떤 지내고 있거나 만끽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스스로가 하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놨을 때 되게 많은 자유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회는 인간이 선해지지 않는 한 결코 좋아질 수 없다.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 이를 빼앗는 것은 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시련이다. 메리 파이퍼. 최대의 시련이야말로 우주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이다. 고통과 절망에게서 배움을 얻으라. 죽음에 대한 생각은 슬프고 두렵지만 동시에 우리 의식을 깨워주는 각성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남은 시각에 대한 인식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인간은 삶이 짧다고 생각할수록 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인생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경향을 보였다. 죽음에 대한 인식이 사색과 행복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트. 믿음이란 우리가 보는 것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사람의 성품은 걸음걸이와 옷차림, 그리고 인사하는 태도로 알수 있다. 와닿았던 구절은요, 인간은 삶이 짧다고 생각할수록 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일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강연 중에 되게 마음을 울리는 강연이 있었는데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작가가 되겠다라는 꿈이에요. 그래서 항상 글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언제 꿈을 이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몇 번의 많은 시도를 투구를 한 후에 떨어지고 나서는 지금 상태는 용기를 잃은 상태라고 할까? 네, 용기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글 쓰는 것이 주는 기쁨을 놓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소한 것서부터 울림을 크게 준 것까지 많이 적고 있는데요. 근데 김영하 작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수명이 짧은 직업군 중에 하나가 바로 작가라고. 가장 오래 사는 직업군이 종교인, 목회자나 이런, 그리고 정치인. 거의 평균 수명이 80이더라고요. 근데 작가나 그런 창작적인 저술가, 기자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60살이었어요. 근데도 김영하 작가는 그래도 자기는 숨을 거두기 전까지 쓰겠다. 그리고 나한테는 은퇴란 없다. 그런 말을 하는데 되게 좀 감동이 되고, 예, 전직 그런 종교인, 전직 정치인은 있지만 전직 작가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그쪽에 발을 디디면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삶이기 때문이죠.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쓸때 정말 행복하고, 제가 이제 짜투리 시간이 있거나, 뭐, 방문 가야 해서 10분 일찍 도착했거나, 어떤 식으로든 시간이 생길 때마다 저는 그 시간에 글을 씁니다. 글을 쓰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그 표현하고 글을 쓴다는 것이 저한테는 많은 만족감을 주었어요. 사실 유튜브도 입으로 글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즐기고 있고, 즐기는 유튜버를 따라잡을 수 없다란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기계치라서 자막을 넣거나 예쁜 그림을 넣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많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비주얼한 거는 없잖아요. 제 유튜브는. 근데 제 유튜브에는 듣는 보석들이 가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이미테이션이긴 하지만 작은 제가 갖고 있는 작은 보석들을 이렇게 그림에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서 좀 보석과 같은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내면이 사랑으로, 행복으로, 소망으로, 용기로 꽉 차길 바래서 이런 글들을 녹음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었던 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걸로 굉장히 만족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게 와닿았던 거 뭐냐면 이를 빼앗는 것은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시련이다. 정말 인간의 가장 큰 고독 중에 하나가 무의고라고 하잖아요. 이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고통. 저도 사실 이를 구하지 못해서 한 3개월 정도 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사실 멋부리는 걸 좋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쁘게 꾸민 적이 있는데, 이렇게 놀 때는 사실 막 화장도 안 하게 되잖아요. 어디 일 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너무 꾸미고 싶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두까지 또각또각 신고 나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장만 돌고 왔는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일하지 않는 고통이 참큰 것이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많은 그 고통을 직면하고 있을 텐데요. 이때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깊어지는 그런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말이에요. 오늘도 바람이 참 좋네요.